공정 확인은 진짜 한 것 같아요. 이사부장은 자소서를 안 뽑니다. 한국 마사회 이사부장 엄영석입니다. 작년에 마사회 입사를 해서 2017 4번 전유진입니다. 블라인드 채용 요즘 핫한데 과연 블라인드 채용은 뭘까요?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 자체만을 평가해서 필요한 사람인가만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졸업 예정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. 뽑을 때 뭐 그런 걸 보질 않으니까 사실 이 졸업 시점 얘기가 나온 게 나이 때문인 것 같거든요. 한 40 돼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. 결국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개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공 같은 거는 혹시 많이 중요한가요? 지금은 이제 그런 학과를 볼 수가 없어요. 인사 담당자들 어떤 학교 졸업했는지를 하고 뭐 전공이 뭔지를 전공 정도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? 보고 싶은 마음이? 네. 인사 담당자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. 보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. 아니 정말로 그건 안 돼요. 안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직무를 내잖아요. 뭐 마케팅 직무다. 그러면 거기는 이제 경영학 베이스가 돼야 되잖아요. 기초 시험이라든지 전공 비슷한 시험 이제 심화 시험을 두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전공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고 해서.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꼭 뽑을 수 있게 시험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누구나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이제 서류를 낼 때 이제 그런 직무에 내가 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내긴 되죠. 내가 뭐 그런 거를 이수를 했다든지 자격증들도 있잖아요. 이쪽이 약간의 자격증하고 그 NCS 필기 봤던 거잖아요. 앞전에 봤던 그런 거는 면접 때도 전혀 제공을 안 하고요. 서류 전형 끝, 필기시험 끝, 1차 면접 끝, 다 필요 없어요. 자격증도 아무 안 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 상황마다 그냥 평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자소서 서준목이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딱 봤을 때 인사 담당자가 딱 봤을 때 네. 아니면 없는 게 더 좋은가요? 네, 어쨌든 그 서준목이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축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쵸? 있는 사람한테 도움은 되겠죠. 네.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자소서 안에 좀 쓸 때 항상 애매하더라고요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밝혀야 되는지. 근데 그 어느 학교 출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막 그런 게 드러날 만한 얘기들을 하면 그건 안 돼요. 아예 걸러버리나요? 그렇죠. 너무 좋은 대학인데? 그렇죠.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걸러버리는구나. 근데 사실 이제 이사부장은 자소서를 안 봅니다. 채용 자체를 다 외주화 회사거든요. 객관성 확보하려고. 그러면 그 외주화된 거기에 전문가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데. 그럼 면접 시에 자소서를 처음 보게 되는 거잖아요. 면접 시에요? 네. 자소서를 아예 안 보시나요? 면접 볼 때도? 면접 때 안 주는데요. 왜 안 줘요? 왜 안 줄까? 1차 면접 때는 네.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승마 직군이다. 내가 승마직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해서 승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뭐 당신만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해서 30분 정도 줘요. 딱 와서 그러면 다 적는 거예요. 한 페이지 정도. 그걸 이제 30분 정도 작성해서 그 면접관한테 복사해서 줍니다. 이제. 그러면 자기가 한 7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총 20분 내에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그걸 봐요. 이런 거 어떻게 왜 이렇게 썼느냐부터 해서 그 과정에 뭐 다른 것도 질문할 수 있겠죠. 2차 면접은 그게 자소서가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가요. 왜냐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그걸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 그런 것들 이제 그 베이스를 갖고 보면서 하죠. 하면서 이제. 그 와중에 예외적으로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게 궁금해서 이제 묻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이니까 그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나의 주제 가지고 동일하게 대답을 시켜서
그거를 평가해서 변별력을 찾아. 예, 블라인드 채용이면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밖에 없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. 외적인 것보다는 이제 뭐 그 사람이 그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뭐 말할 때 애착에 뭐 내용이 충실하게 대답한다든지 그 순간 짧은 순간에도 뭐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약간 말 잘하는 사람이 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말 잘하는 사람. 근데 이건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. 그거는 뭐 어떤 제도더라도 굴지 외국 회사들도 여러 가지 면접 제도나 인사 제도로 채용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중에 들어오면 이 잘 뽑았어 얘는 잘 뽑았어 네. 이거 완전히 뭔데 이거 완전히 속았네 그런 사람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하면서 이런 제도 하에서 그나마 난 사람 뽑는다. 여성이 강세인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그럼 작년에는 혹시 여성 비율이 얼마나? 우리 한 30%로 되더라고요. 30%요? 네. 많이 는 거예요 그게? 그렇죠. 엄청 늘은 거예요. 옛날에는 내가 입사할 때는 여직원 한 명 했어요. 같이 들어온 동료들. 근데 지금은 안 돼. 너무 안 돼? 또 자꾸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하잖아요. 또 여성 무대 제도를 운영을 해요. 뭐냐면 네네네. 필기 시험을 볼 때 그 최대한 여성 비율이 30%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요. 그게 이제 객관적인 순서로.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30% 안 되면 마이너스 3점인가 이 내에 떨어지는 점수까지 찾아서 여성을 올려요. 그게 전부 정책이에요. 올려서 면접을 볼 수 있게. 그래서 면접에서는 네. 동일하게 평가해요. 그러면 진짜 평소에도 엄청 궁금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면접 복장이란 거를 아예 세트로 샀거든요. 네. 이런 게 딱 다 획일적이잖아요. 다 여자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깔 자켓, 검은색깔 치마. 이거 남자도 똑같이 넥타이는 딱 사선형으로.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. 이런 걸 이외에 다른 걸 입고 가면은 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튀어서 이제 좀 그렇게 입고 온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. 그런 사람 입고 와봤으면 좋겠어요. 한번 보고 야 괜찮아 신선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게 막 이상한 복장이면 안 되겠지만 네.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입고 오니까 뭐 네.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옷 입고 온 거에 대해서 다 깨끗하게 정장 잘 입고 오니까 근데 뭐 이제 평가위원이 인사부 장관 하는 게 아니고 인사 나이 드신 뭐 임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죠.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걸 쌓지 못한 사람들이 공정한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 사회 형평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도입한 제도고 제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 하기 전하고 후회가 뭐 더 나쁘고 좋다 이런 거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그런 게 사실 블라인드를 하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. 저는 언어 자격증 같은 것도 뭐 몇 개가 있고 뭐 학교도 괜찮은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이런 게 다 가려지니까 좀 나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다른 곳은 다 안 되고 맞아요. 합격을 했던 걸 보면은 제가 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본 내용을 가지고 저런 사람을 판단해 준 것 같아서 공정하기는 진짜 한 것 같아요.